옛날에 살던 동네에 오랜만에 갔을 때 지형이 바뀌어 있으면 당황스럽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형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지형이라고 해요? 건물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렇죠. 뭐 지형까지 바뀌는 건 너무 근데 큰일 아니에요? 그게 당연히 당황하지 그럼. 봐봐요. 제가 그 옛날에 저희 외갓집에 잠깐 살았었어요. 그때는 거기가 다 흙바닥이었어요. 근데 아스팔트가 깔리면 지형이 바뀌는 느낌이죠. 네, 뭐, 이해되세요? 예, 예, 알겠어요. 예. 높낮이가 바뀌진 않았지만 내가 볼수 있는 모든 게다 바뀌는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분명히 흙바닥이었고 골목이었는데 옆에 빌라가 다 서게 되고 거기가 이제 아스팔트가 깔리니까 옛날에 또 무슨 전혀 없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거기 어딘지 그쵸, 모르겠더라고요. 인지가 안 되죠, 전혀 인지가. 예,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그 이번 추석 때, 저번 추석 때 외갓집을 갔는데 외갓집 앞에 원래 외갓집이 다그 기와집이었어요. 그 앞에는 전부 다 흙바닥이었고 어렸을 때는 그랬었는데 이번에 갔는데 다 건물이 우리 집 빼고는 싹다 옆에 빌라고 앞에 다 아스팔트로 깔렸더라고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정말 그런 뭔가 자기한테 남아있던 그런 기억에 되게 큰 어떤 그 이미지들 있잖아요. 어떤 하나의 장면들. 이런 것들이 진짜 그 앞에 그 비주얼이 바뀌어버리면은 완전히 그냥 확 몰라 사라져버리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냥. 예. 그게 또 그렇게까지 완전히 달라지는 게 아니더라도 되게 오래전에 기억에 남아있었던 유년기의 기억을 나중에 다시 찾아가 보면은 옛날의 기억이랑 완전히 다르게 왜곡돼 아, 있었구나라는 맞아요. 느낌이 드는 게그 어떤 그 크기에 내가 인지하는 지형지물의 이 상대성 있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큰 맞아요. 게그 어린이의 그 인지 체제와 그 감각의 그 느낌으로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던 우리가 살았던 그 아파트의 크기와 그리고 그 앞에 그 논으로 들어가는 그 진입로와 그 앞에 있었던 슈퍼마켓과 이런 것들이 생각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나이 들고 몇년 전에 거기를 찾아가 봤는데 제가 한 5살, 6살 이때 살던 그 아파트거든요. 갔는데 아파트가 요만한 거예요. 진짜 그때 내가 우와 이러면서 봤었고 그 앞에 슈퍼도 엄청 큰 슈퍼마켓이었다고 맞아요. 생각을 했었고 그 앞에 논바닥에서 썰매 타고 이랬는데 정말 광활한 벌판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갔는데 그 앞에 정말 요만한 논바닥에 슈퍼 아주 구멍가게에 맞아요. 그 아파트 단지가 거의 무슨 약간 빌라촌 같은 정도의 사이즈로 그렇게 작았는데 그거를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크다고 인지를 했구나.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다니는 학교에 그 정말 큰 버드나무가 있었어요. 버드나무가 정말 울창하게 딱 있었거든요. 갔어요. 딱 그랬어요. 요만해. 어린이 한명 서면 버드나무가 머리까지 딱올 정도? 네. 예, 되게 그렇습니다. 작은. 네. 그렇습니다. 예, 뭐 그렇더라고요. 그런 어떤 참큰 변화는 사람을 굉장히 당황시키는데요. 네. 네. 그뭐 이렇게 연결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봐요, 한번. 엑스브레이싱에서 V브레이싱 하는 건 거의 지각 변동과도 같은 이런 큰 변화라 그래서 당황스럽죠? 우리의 인지체제를 이렇게 우리 인지체계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실제로 한번 비교를 해봤잖아요. 네, 맞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큰 차이가 있더라.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테일러의 브레이싱의 변화는 방금 명엄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지형의 변화에 가까운 거의 그 정도의 변화가 아닌가. 앞으로의 테일러의 사운드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을 그렇지 않을까 굉장히 싶네요. 큰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넘어왔네요. 잘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형이 바뀐 테일러의 2018 414 CE 로즈우드 모델 V 브레이싱 모델로 보겠습니다. 이게 386만 원인데요. 또 기존 모델들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기존 모델들 414 CE 원래 4가 이 R이라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으면은 원래는 오방콜이에요. 네, 오방콜. 오방콜 바디에 스프루스탑이 올라간 게 4인데 지금 보면은 저희가 2015년도에 한번 하고 2016년도에 한번 했었어요. 2015년도에 한 거는 기본적으로 오방콜이 적용이 된 모델이었고 287만 원이었습니다. 형만한 아우 없다 하고 명엄 씨가 8점을 주셨고요. 형만한 아우 없다라는 거는 314보다 나았다는 얘기겠죠, 이게. 그렇죠. 저는 63만 원이 아깝지 않은 레벨업하고 9점 드렸어요. 그럼 63만 원이 아깝지 않은 레벨업이라는 거는 314에 비해서 63만 원이 비쌌다는 그렇죠. 얘기겠죠.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 이듬해 저희가 414 CER 이거랑 같은 로즈우드 스펙인데 그 엑스 브레이싱 적용된 네. 모델이죠. 2년 전에 했었는데 그게 359만 원이었어요. 지금 386만 원이니까
뭐약한 30만 원 정도가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때 명음 씨가 5번콜 미안이라고 주셨어요. 네. 5번콜보다 로즈도가 훨씬 낫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괜찮아 5번콜 4개로 와 이러고 한 줄 평을 드렸다라는 거는 나는 뭐 로즈도 괜찮지만 5번콜 괜찮았는데 왜? 라고 줬는데 점수는 명음 씨가 8점 제가 7점. 굉장히 반전 있는 점수가 나왔어요. 제가 케어해주는 척하면서 뒤통수를 때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로즈우드 모델이 브이브레이싱이 적용되면서 어떻게 오늘 점수를 받아갈지 기대가 됩니다. 명음 씨는 기본적으로 8점, 8점 이렇게 주셨고 네. 저는 9점, 7점을 약간 널뛰었단 말이에요. 이게 브이브레이싱으로 또 어떤 점수의 변화가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386만원의 가격대, 꽤 가격대는 센 편이죠. Made in USA, 104cm 전장에 110mm 두께, 그리고 75mm 9프렛 뒷둘레를 가지고 있고요. 그랜드 오디토리움 쉐입에 시에트카스프로 스탑 인디안 로즈우드 바디, 그리고 4개 트로피컬 마호가니 4개 사용돼 있어서 저 로즈우드 무늬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 넥과의 색깔 차이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머신 헤드에 테일러 니켈 머신 헤드 올라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네, 앞쪽에 지판에 웨스트 아프리칸 에보니 사용되어 있고요. 너트는 44.45mm 블랙 그라파이트 너트에 그리고 미카르타 새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브릿지는 웨스트 아프리칸 에보니 브릿지고요. 피니쉬,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프렛은 20프렛, 스케일 길이는 648mm 스탠다드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고요. 이따가 저희가 이거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이게 안타깝게도 저희가 414CER 완전히 동일한 모델의 엑스브레이싱은 구하지 못해갖고 412를 갖고 왔어요. 412CE 근데 로즈우드 모델이기 때문에 약간 엑스브레이싱 분명히 바디 차이에서는 사운드 차이도 있겠지만 그렇죠. 브레이싱에서도 어느 정도 좀 느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나마 비교할 이따가, 수 있으니까 네,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굳이 앰프 비교까지는 안 하고 그냥 네. 기본 톤에서 어떤 사운드 차이가 나는지 스트로크랑 핑거만 한 번씩 해볼게요. 자, 무게 달아보겠습니다. 이번 판 이겨야 되는데 이번 판 중요한데 25 1, 2 무겁던데 우와 이렇게 무서워? 그러니까 무겁더라니까 이렇게 야 이렇게 무서워? 1퍼펙트하고 장렬히 전사하셨습니다. 아~ 야, 이 첫 끝발이 그거라는 야 오늘 처음 정말 또 아, 나 들 좋네. 야, 들 좋네요. 상당히 들 좋네. 네, 야. 아, 이 무겁네. 무겁구나. 야. 처음에 면전에다 대고 소리 지르고 시작하지. 시끄라! 예. 아, 이제 퍼펙트만 하면 된다. 다음 시간에.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요? 네. 스트로크부터 들어볼게요. 좋아요. 좋은데요? 대음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서정적인 부드러움이 추가가 되는 느낌. 그죠. 오. 오, 좋다. 네. 좋네요. 네. 자, 한번 쳐볼까요? 이건 여러분들 저기 412이기 때문에 바디가 더 작아요. 네, 그래서 바디가 작다는 거 네. 감안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갈게요. 조금 더 위에 더 달리죠, 확실히 하이가. 얘도 좋네요. 좋네요. 네. 좋네요. 네, 좋아요. 이 로즈우드의 풍성한 그 기름진 사운드 그대로 네,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4일입니다. 그랜드 콘서트 바디. 좋은데요? 이거 소리 좋네. 되게 좋네.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좋아요. 정리가 되어 있네요. 맞아요. 이것도 되게 따뜻한 스타일이기는 한데 약간 이게 이거 전자레인지에 넣고 한 30초 대피 사운드.
맛이 확 활성화된 느낌 있죠? 30초? 30초 딱 대표해서 풍미가 싹 올라오는 거야. 좋네요. 네. 자, 이걸로 계속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일리가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좋아요. 사일리 좋았네요. 네. 자, 들어볼게요. 네, 앰프 사운드입니다. 진짜 앰프가 참 좋아졌어요. 진짜 좋아졌다. 그럼 여기서 한 번만 세팅 바꿔보죠. 미드를 살짝 내리고 하이를 조금만 올려서 네, 소리 좋아요. 원래대로 해서 네, 돌려놓고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들어볼게요. 오, 좋네. 좋은데? 정말 승리의 브이브레이션이네요, 진짜. 빅돌입니다. 오, 좋네. 오, 야, 이건 뭐? 오, 깊이. 와, 이거 테일러 진짜 브이브레이션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좋다. 네. 좋네요. 와, 이거 기존에는 또 못 느꼈었는데 3, 4, 2 딱 플래그십으로 오니까 이게 야 이렇게까지 매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아요. 픽업 사운드 너무 좋아졌네. 네. 이게 이렇게까지 픽업 사운드가 좋으니까 원래 사일리 그냥 이제 적당히 들어보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스트로크부터 해볼게요. 스트로크 사운드입니다. 아, 기본적으로 사일리가 잘 나왔네요. 근데 기조가 좀 달라요. 네, 달라요. 그죠? 네. 핑거 사운드 이게 소리가 네 일단 핑거 들어보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딱 그 인상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414 이거 브이브레이싱이랑 비교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약간 오버하는 느낌. 네, 맞아요. 뭔지 알죠? 네. 그러니까 좋긴 좋은데 약간 오버스러워. 로우도 조금 과하고 미들도 과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사운드를 과장한다라는 느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 사일리가 바디가 작잖아요. 이 바디가 작은 데서도 이런 그 과장하는 기존 엑스브레이싱의 기조가 나오는데 이게 12 모델이 아니고 14 모델에서는 바디의 크기 때문에 맞아요. 미들이랑 저역이 더 크게 부스트가 맞아요.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314 엑스브레싱을 쳤을 때 그 약간 못생겨 보인다고 얘기했던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을 관리를 안 해서가 아니고 과장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과한 과장. 네,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된 브이브레이싱 사운드. 근데 이게 412가 진짜 잘 나온 모델이긴 잘 하네요. 나왔네요. 정말 잘 나왔어요. 이것만 들어봤으면은 야 이거 좋네요, 되게 엑스브레이싱 중에서는 정말 앰프 사운드가 좋은 모델로 우리가 꼽았을 것 같은데 이게 V가 정리가 정말 되게 잘 만들었네. 네. 그 저는 조금 그런 걸 좀 느껴요. 요즘에 테일러가 주춤하는 느낌이거든요. 솔직히 네네네, 맞아요. 좀 주춤하는 느낌인데 이제 얘들 나오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맞아요. 다시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뭐랄까 테일러가 막 옛날에 막 어쿠스틱에 명가로 막 이렇게 올라갈 때 막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면서 이렇게 됐다가 이제 뭔가 한 차례 홍역을 앓고 나서 약간 힘 빼고 담백해져서 다시 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온 느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그 테일러의 본연의 색깔을 해치지 않는 한 대에서 네, 맞아요. 맞아요. 너무 힘이 바짝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야 좀 뭔가 정신 차리고 힘 뺀 느낌이에요. 좋네. 네. 어떻게 보면은 테일러한테 있어서는 사춘기를 세게 앓고 되게 편안한 진짜 괜찮은 브랜드로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브이브레이싱은 정말 테일러한테 있어서는 지각 변동과도 같은 그런 스펙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정말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앰프 사운드가 되게 내추럴하게 나와요. 네, 맞아요. 그게 그게, 좋아요. 그게 그게 너무 좋아요. 좋네요. 네. 이거 어떤 것들 주실 건가요? 네, 요거는 소나기 내린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나기 내린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소나기 내린다. 아주 서정적인 그런 연주에 잘 어울리는 그런 부드러운 좋네요. 톤. 네, 우리가 이 4.14에서 또 이 정도면은 다음 시간에 또 8.14가 814. 또 어떨지. 기대돼요. 8.14는 왜냐하면은 그 원래 테일러 중에서도 정말 완성도가 높은 기타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죠. 그때 드림 기타를 8.14로 정할 정도로 만점 드리고 막 이랬었어요. 제가 맞아요. 그때. 근데 그게 얼마나 더 정리가 됐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안주평은 598화의 제마이티스 어쿠스틱 기타 CAG200HS 좀더 화려하게 웃고 있는 친구 있죠? 이 여기 로제트의 막 그 피에로 자개, 네, 피에로, 네. 피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 막 이렇게 드렸었는데 네. 조폭 엽기 토끼님 참나 브릿지 거참 어머나하게 생겼네요. 하트의 스마일이라니 아주 소리는 근데 너무 개성 있어서 자기 음악 하는 사람들이 찾을 기타 같습니다. 아 그나저나 저 술을 전혀 못합니다. 그때 약간 술 먹은 것 술 드셨냐고 두 차례나 술 때문에 가져가네요. 하나는 술 먹었다고 우리가 주고 하나는 술 깬 것 같다고 주고 그랬었는데 의희희는 그냥 오밤중에 약에 취한 듯 약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안 되겠네. 약에 취한 듯이 리뷰를 받나 봅니다. 한줄평 브릿지는 우리를 보고 왜 웃지? 약한 거 아니야? 이번엔 약이죠. 이번엔 약이다. 똑바로 얘기하세요. 네. 생각해보면은 네. 조폭이랑 토끼를 같은 워딩 안에다가 쓴다는 것 자체가 약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얘기인데 조폭엽기 토끼님 약은 안 됩니다. 네. 네 저희가 약 끊으시라는 의미에서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명음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추럴해진 것 같고 그 모습이 더 이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색조 화장보다는 내추럴 화장. 네, 알겠습니다. 이 414의 로즈우드 모델이 기본적으로 뭐 좋았었는데 거기에다 이제 뭐 브이브레이싱까지 적용되면서 이게 정말 뭐랄까 딱 테일러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포텐의 가장 긍정적인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저는 대세는 VR 이렇게 되겠습니다. VR 네, 브이브레이싱 로즈우드 역시 대세는 VR이죠. 네, 점수 몇 대 몇? 오, 99. 확 올라왔어요. 아, 올라왔어요. 약간 브이브레이싱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네, 이제는 정말 확실히 생겼습니다. 사실 저희 처음에 브이브레이싱 나왔을 때만 해도 에이 말장난이다. 야, 그러니까, 뭐 이거 X나 뭐 그럼 V나. S로 하던가 그러니까. 뭐 Y로 하던가. 아니, 뭐. 사실 브레이싱으로 의미가 있는 게 뭐 뭐가 있어 알파벳 다 따져봐야지. 무슨 I 브레이싱 같은 걸로 한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차피 대칭인 애들 따져봐야 A 브레이싱이 V 브레이싱이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할 수 있는 야 그 뭐 말장난 아니야 이랬는데 이거 의미가 있네요. 의미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정말 끝판왕 814 CE 디럭스의 V 브레이싱. 네, 디럭스네.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V 브레이싱의 최종 진화 형태 채널 고정해 주시고 기대 많이 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